안녕하세요. 네임리스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SBC 카오스 SNK 대 캡콤입니다. 폭주요일이죠. 이 시리즈의 제 사기 캐릭터 97회도 나왔죠. 와, 기술 누군 역시 되게 있는 것 같아. 쳐다보면 돼 이게. 얘는 그 이동 속도가 되게 좋아서, 그리고 점프력도 되게 사기예요. 97대부터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봐야 되죠. 그 점프력이 그 97대보다 더 높아졌어요. 떡회장, 떡회장입니다. 그리고 얘는 엎어주 조심해야 돼요.
노시오. 죽겠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폭주일에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노멀 요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좀 느려서 안 되나 보네. 노멀은 안 되고 폭주유 요리는 돼요. 자, 빠. 빠. 자, 한 번 더 넣어. 한 번 더. 오, 미안해. 오, 이제 안 통하는 건가요? 아니네요. 오. 세네켄. 저는 얘가 처음 봤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는데 처음에는 폭죽캔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알아보니까 또 이제 세네당 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폭죽캔인 줄 알았죠. 처음에. 조심. 얘 잘못하면 죽어요. 이거. 오, 저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들어가고. 와. 그렇지. 끝. 자, 최종 보스 6분 17초까지 왔습니다. 오, 저거 조심해. 아, 오. 아. 오케이. 8분 안에 해봅니다. 8분 안에.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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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딜레이도 없어.
아, 졌었어. 졌어. 아이, 오,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아, 살꾼 넘었네. 아. 그렇지. 잘 가시고. 그렇지. 예이. 8분 넘었네. 그래도 네, 히든 보스는 갈 수 있죠. 자, 히든 보스는 레드 아라입니다. 레드 아리마녀입니다. 얘가 마계촌. 그 마계촌 시리즈마다 등장하죠. 얘가 AI가 엄청난 몬스터입니다. 마계촌 해보신 분들은 얘한테 엄청 많이 죽었을 거예요. 와, 장풍 상세 보이지. 안 막아. 좀비한테 죽었어, 씨. 에이. 오. 저거 조심해야 돼요. 언뜻 쉬어오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얘는. 오씨. 오. 오. 제발. 그렇지. 자, 마지막입니다. 럭키 글로버하고 이제 헤비디 여기 폭주유리 자 쪼그라 앉아있죠. 근데 이게 폭주유리식의 개그엔딩? 개그엔딩으로 봐야죠. 근데 이렇게 개그엔딩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거. 참고로 이 게임 제가 처음 접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죠. 이 게임이 5학기에 있었더라고요. 제 동네에. 그래서 처음 해보니까 뭐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거. 뭐. 특히 이 시스템이 킹 오브 2002? 그 모드 캔슬 그 하는 느낌이었는데 콤보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접했던 보스가 미스터 가라데였죠.
그 타코마 가면 쓴 타코마. 아유, 8분인가 보네. 자, 이상호 마치입니다.